자식의 학비를 대기 위해 아끼던 소를 팔아야 하고 삐짓땀 흘려 번 돈으로 일소를 고르는 기쁨. 이 모든 얘기거리가 구구절절한 사연을 만들어내는 곳. 요거 다니면 일을 못이거든. 이 노인들이 어떻게 깽이로 이거 파살하거든. 못하지. 아. 척박한 땅에서 꽃 피운 정읍의 진한 우정을 만나봅니다. 정읍에서도 두메 산골로 꼽히는 산내면 상내마을. 가을 거짓 때 나온 볏짚은 모두 소 먹일 여물로 쓰입니다.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산골살이에 소는 귀중한 재산 목록 1호이기 때문이죠. 소가 다 하는 역할은 그뿐만이 아닙니다. 우직하게 곁에서 척박한 땅을 함께 일군 오랜 친구이자 일동무이기도 합니다. 이라 자라 자라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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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라 이 소 몇 살 정도 됐어요? 한 8살로 사람으로 봐서는 한 40. 한참 때야. 한참 때예요. 지금 근게 이렇게 일을 하지 그러면 일 못이여. 늙어버리면 일 하겠어? 사람도 늙으면 일 못한디. 이라. 사람으로 치면 한창 나이일 때라는 누렁이가 최근 할아버지를 기쁘게 한 일이 있습니다. 이라. 9개월 전 새끼를 가져 벌써 7마리째 새끼를 베게 된 것이죠. 그동안 웃지 못할 일도 참 많았습니다. 이라! 이렇게 밭에서 밭 쟁기질하다가도 새끼 나버린디? 바쁠 때는 그래요, 진짜. 그래갖고 웃음소리가 아니라, 이러 여기서 막 블룩블룩 하면 새끼가 보이거든? 그러면 그걸 지금 막 후닥닥 쟁기 띄워버리지. 긴 시간을 함께하면 닮는다는 말은 말 못하는 짐승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. 와. 느린 발걸음마저 닮은 칠순의 농부와 어미소. 이들의 동행은 정읍의 산골짝 그 또 하나의 풍경이 됩니다. 이리! 야! 자라, 자라! 이리! 이리! 자라, 자라! 김정남 할아버지는 누렁이 외에 소 두 마리를 더 먹이고 있습니다. 그중 유독 마음이 가는 녀석은 6개월 전 직접 받을 때 꽤나 애먹였던 송아지. 송아지 날짜 그 욕보죠. 잠을 못 자요. 왜 못 자냐면은 소 외양이 쩍가는 게 나다가 이렇게 지가 몸부림치면서 벽에다 문댄 수가 있어. 머리부터 나오거든 소가.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땡겨야 돼요. 그런데 조이를 보고는 미친 날 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방구야요. 일도 못하고. 송아지를 야. 보던 날 꼭 자식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죠. 하지만 할아버진 금쪽 같은 송아지를 더 키울 수 없게 됐습니다. 내가 많이 미개하는데 돈이 좀 아쉬워서 뭐냐 저 내일 모레 우시장으로 팔러 가야 돼요. 예, 팔러 가야 하는데 지금 마음이 안 좋네요. 예. 대처로 시집장가 보낸 자식들 대신이자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일동무로
정읍의 옛사람들에게 손은 언제나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가족과도 같았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 정든 곱비를 놓아야 할 시간. 어린 송아지가 어미 소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